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오늘 새벽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됐습니다. 신 씨는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발견됐습니다. 조민기 기자입니다. 천천히 움직이던 흰색 SUV가 왕복 7차선 도로에 멈춰섭니다. 뒤따르던 차량들이 멈춰선 차량을 계속 피해가지만 SUV는 비상등을 켠 채 10분 넘게 꼼짝하지 않습니다. 잠시 뒤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도착하자 앞으로 움직이는 차량. 순찰차가 SUV를 앞질러 진로를 막고 추가로 도착한 순찰차는 뒤쪽을 막습니다. 도로 한가운데 멈춘 차량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1시 반쯤. 경찰이 확인했을 때 운전자는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했던 걸로 전해집니다.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사람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였습니다. 경찰이 네 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 씨가 계속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입니다. 신 씨가 몰았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.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오늘 오후 풀어줬습니다. 차량 왜 절도하셨습니까? 운전하면 인정하십니까? 왜 측정 거부하셨습니까? 신 씨는 어젯밤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소속사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너무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발레파킹 직원이 전달해준 열쇠를 가지고 본인 차량이 아닌지도 모른 채 운전을 한 것이라며 차량 절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